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호텔에서 피아노, 재즈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. 네. 그죠? 호텔에 가면 왜 그런 사람들 있어요.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거기에 왔던 손님 중에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심수봉 씨를 유난히 째려보게 됩니다.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? 누구요? 나훈아 씨. 나훈아 씨가 보기 나훈아 씨가 왔다고 이제 지배인이 와가지고 수봉 씨. 유명한 나훈아 씨 왔으니까 나훈아 씨 노래 한 곡 해. 이래가지고 노래를 한 곡 하게 됩니다. 네. 나훈아 씨 노래를. 그러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. 여기서 나훈아 씨가 이제 나중에 심수봉 씨하고 둘이 이제 심수봉 씨가 많이 커가지고 대선배 가수와 노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. 만나자고 말해. 이 노래. 와. 여자이니까. 조용한 카페에서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사랑한다 말미시에 웃음을 보였는데 바로 저 노래입니다. 그러면 이제 심수봉 씨는 나훈아 씨 눈에 띄어서 앨범까지 내게 된 건가요? 그런 거죠. 심수봉 씨가 이제 나훈아 씨를 만나게 되면서 나훈아 씨가 아 노래 참 잘한다. 피아노 터치도 좋다. 네.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왔는데 네. 그때는 그 신세계 레코드사 사장을 대동하고 나더라고요. 그래서 계약을 하게 돼요. 우리의 전속가수가 돼달라. 네. 50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당시에 50만 원이 좀 적은 것 같죠? 그러니까 50만 원이 저 대단한 가수를 계약을. 네, 아니 근데 그땐 신인 가수니까. 아 신인 가수. 아니, 그래도 50만 원이면. 근데 그러게. 저 당시에 호텔에서 한 달 노래하고 받은 봉급이 5만 원이었으니까. 와.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. 그러네요. 열 달치니까. 네, 열 달치니까. 그리고 이제 그때 녹음한 노래가 여자이니까요. 여자이니까. 사랑한다 말할까. 야. 좋아한다 말할까. 비슷한데요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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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못해. 다 같이. 나는 여자이니까. 근데 네. 이 노랬말이 와닿아요. 예쁘죠? 예, 예뻐요. 예쁘죠. 예, 이렇게 여자니까 참 수줍어서 말 못해. 왜 못해? 근데 요즘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. 네. 사귀자. 이러잖아요, 요즘. 근데 저 참 특이한데. 네. 요즘은 뭐 여자들이 고백하는 것도 흉이 아니죠. 아, 그럼요. 먼저 결혼하자. 쿨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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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러면